안녕하십니까. 헤얼TV 정상호입니다. 니체 어록 마지막 편인데요. 치열한 삶을 살았던 니체의 통찰 명언에서 하루하루 기쁨과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경쾌한 마음, 창조적인 일은 물론이고 일상도 경쾌한 마음으로 임하면 순조롭게 진행된다. 마음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헤얼TV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축구를 즐긴다. 그러니까 월드클래스 선수가 될 수 있나 봅니다. 풍경의 선물. 일상에서 눈을 돌렸을 때 산과 숲이 펼쳐지고 수평선, 지평선 같은 안정된 선이 있는 것은 중요하다. 차분함과 충족, 안도감, 깊은 신뢰를 안겨준다. 헤얼TV입니다. 공원이나 강, 바다가 보이는 건물은 가격이 더 나갑니다. 니체가 말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매일의 역사. 우리는 역사를 자신과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역사는 존재한다. 오늘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의 매일의 역사를 만든다. 이루지 못했다면, 끊임없이 추구했는데 얻지 못했다면 이젠 그것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부릅뜨고 주시하라. 바람이 방해한다면 그 바람을 이용해보라. 돛을 높이 올리고 어떤 바람이든 모두 순풍으로 만들어라. 헤얼TV입니다. 어떤 바람이든 모두 순풍으로 만들어라. 하, 대단한 자신감이죠. 이런 마음이라면 무엇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평등인가? 평등은 두 욕망 중 어느 한쪽을 숨기고 있다. 하나는 다른 이들을 자신의 수준까지 끌어내리려는 욕망. 둘은 자신과 다른 이들을 끌어올리려는 욕망. 부르짖는 평등이 어느 쪽인가? 승리한 사람. 승리자는 예외 없이 우연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비록 그가 겸손하게 우연이라고 말하더라도 말이다. 두려움.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패배와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헤얼TV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서 뛸 때 감독이 유명한 알렉스 퍼거슨 경이었죠. 그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8가지 지도 철학을 밝혔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길 준비를 하라. 이기는 건 내 본성이다. 다른 옵션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듯 오직 승리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패배라는 생각의 싹을 아예 잘라버렸던 것이죠. 쉽게 실증을 느끼는 사람. 성장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쉽게 실증을 느낀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계속 변화하기에 어떤 대상을 오래 가지고 있어도 실증을 느끼지 않는다. 초월하는 삶. 세상을 초월하여 살아라. 마음과 감정이 이쪽 저쪽 움직임에 휘둘리지 말고 움직임이라는 말에 올라타 능숙하게 다루어라. 비판. 곰팡이는 통풍이 되지 않는 곳에서 번식한다. 조직도 마찬가지다. 비판이라는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는 부패와 추락이 자란다. 비판은 쉼없이 들을수록 좋다. 헤얼픽입니다. 권력이란 것이 묘해서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사람을 마약처럼 취하게 합니다. 오죽하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19세기 영국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액튼경이 한 말인데, 크든 작든 권력자라면 아침 저녁으로 되새겨야 할 명언인 것 같습니다. 뻔뻔한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먹었던 포도송이도 너무 쉬어서 먹을 수 없다며 거짓 소문을 낸다. 가장 위험한 순간. 자동차에 받칠 위험이 가장 큰 순간은 자신에게 돌진하는 첫 번째 자동차를 재빨리 피한 직후다. 인간이 두 유형. 큰 칭찬을 받는다. 그때 한 사람은 매우 부끄러워한다. 다른 한 사람은 더욱 자만해진다. 장성. 주위에서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알아보고 그것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성공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 일반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못 본 척 외면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을 똑바로 마주한다. 인생이 난간. 난간은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안정감을 준다. 젊은이는 그런 난간 역할을 묵묵히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헤얼픽입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먼 길을 가야 하는 젊은이에게 세상은 사이먼앤 가펑클의 노래처럼 험하고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그들에게 부모와 친구는 난간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도움은 줄 수 없을지 몰라도 심리적 지지대가 되어줄 수 있겠죠. 멈춰버린 정신. 열정이 의견주의 주장을 낳는다. 그러나 그것에 계속 집착하면 정신이 멈춰버린다. 의견 주장도 시대의 변화 속에서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